마늘종 돼지고기 덮밥 시작해 볼 텐데요. 셰프님, 어떤 재료부터 손질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썰어야 될 것들 먼저 좀 썰고 네. 다질 것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파를 네. 이렇게 흰 부분만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썰어주시고요. 또 이런 덮밥에 또 대파 들어가야 네. 맛을 더해주죠. 네, 이렇게 신선합니다. 대파가 그렇죠. 네, 튀어나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대파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늘종, 이 마늘종이 들어가는 이 볶음밥 같은 게 예. 우리나라보다 이 대만 요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드시면 대만 요리면 약간 좀 이국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늘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늘종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저는 다음 날 방송에 있을 때 네. 너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좀 원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네. 이 마늘종을 좀 즐겨 먹거든요. 고기 먹을 때도 마늘종 넣어서 먹어요. 고기 쌈싸 먹을 때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은 살짝 요걸 한번 볶을 거기 때문에 예. 살짝의 그 마린 맛들이 많이 사라지고 네. 뭐 풍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그리고 한쪽에 나가는 요 생강을 제가 조금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을 살짝 이 정도만. 네. 자, 셰프님 이 생강도 이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죠? 그렇죠. 이 생강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살짝 생강도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생강을 살짝 돼지고기 볶을 때 같이 볶아주면은 네. 훨씬 더 풍미도 맛도 누린내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재료 준비는 또 벌써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또 간편하게 또 네. 간단하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요거는 베트남 고추인가요? 베트남 고추인데 예. 베트남 고추 없으시면은 뭐 이탈리안 고추라든지 아니면 예. 청양 고추라든지 건고추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구비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쪽을 한쪽으로 와서 한번 재료를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자 이렇게 셰프님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 네. 이런 요리 도구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는 네. 이거 웍이라고 하나요? 지금 제 좌측에 있는 게 예? 웍이고 요거는 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예. 되는데 이렇게 깊은 도구를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재료들도 좀 많고 예. 충분히 좀 볶을 수 있고 좀 빠르게 볶을 수 있거든요. 고르게 볶을 수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일반 넓은 팬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네. 네. 자,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향채소인 대파 먼저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 주고 먼저 대파 먼저 한번 볶아 주고요. 대파를 볶아 주고 대파 먼저 볶아 주겠습니다. 네. 대파가 이제 향이 나면 그때 이제 마늘종과 고기 네. 순차적으로 넣어서 한번 볶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네. 향채소 기름을 먼저 내게 되면 맞아요. 맛이라든가 풍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좀 볶아주시고 대파 향이 맛있게 나왔어요. 이제 마늘종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마늘종도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자 마늘종 정도만 넣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마늘종에 있는 조금 아린 맛들을 알려주는 네. 거죠. 이렇게 드시면 원래 마늘종 같은 경우도 약간 알싸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사라져요. 씹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약간 오독한 식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확실히 이제 볶을 때 조금 더 푸릇푸릇한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먹음직스럽게. 맞아요, 맞아요. 채소를 이렇게 볶으면,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정말 이 덮밥 있잖아요. 네. 정말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 먹기 싫을 때 네. 덮밥 하나면 정말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음식은 마늘종이 사실 굉장히 가격이 싼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예, 대포도 마찬가지고 예. 저렴한 식재료 중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드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네. 돼지고기도 넣어주고 다짐육 준비해 주셨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약간의 고추까지 네. 같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조금 볶인 다음에 넣어줄게요. 예. 고추를 반으로 자르게 되면 훨씬 더 맵거든요.
분쇄해서 넣게 되면 훨씬 더 매우니까 네. 되도록이면은 그냥 알싸한 맛만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통으로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나는 진짜 좀 격하게 매운 걸 원한다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강까지도 넣어주시고 혹시나 모를 고기에 비린내, 누린내를 확실히 잡아주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네. 이 양념이 제대로 잘 볶이지 않으면 고기가 잘 볶이지 않으면은 제가 누린내 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바짝 볶겠습니다. 바짝 볶고 여기다가 바짝 볶이면은 저희가 설탕하고 예. 굴 소스를 넣어가지고 한 번 더 볶아줄게요. 형님 정말 이 굴 소스는 네. 이거는 뭐라지 비장의 무기라고 해야 되나? 뭐 반칙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사실 끝판왕인데. 네. 들어가면 맛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고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들 막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칠맛이니까. 맞아요, 감칠맛. 네. 예. 굴소스 대신 살짝의 약간 간장 같은 거, 예? 뭐 양조 간장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좋은데 네. 굴소스가 있으면 또 굴소스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 이제 굴소스 넣어주시고요. 굴소스 넣고요. 약간의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네. 단맛도 나고 약간 짭짤한 맛도 나고 단짠단짠. 예, 예. 단짠단짠.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예. 볶여지면 향이 정말 좋네요, 셰프님. 네. 이따가 밥 비벼 볶아 드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육수까지 들어가서 이게 반찬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로도. 요거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반찬이 되겠죠? 예. 자, 여기다가. 네. 아까 옆에 지금 보시면 물이 살짝 있거든요? 예. 물을 살짝만 넣고, 살짝만 적셔질 정도로만. 약간의. 촉촉해질 정도? 약간의 국물만 있을 정도로만. 예. 이렇게만 살짝 넣고, 끓여만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쪽에서. 네. 오늘 밥을 한번 살짝 한번 볶아볼게요. 자, 그 팬을 잠깐 바꿔놓고. 네. 옆에서. 제 웍이 또 준비가 됐네요. 예. 근데 또 밥에도 네. 오늘의 요리 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그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예, 오일 둘러주시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가장 기본으로 먹는 계란볶음밥 할 거예요. 달걀을 넣어서 달걀볶음밥을 할 텐데 네. 일단은 간마늘 살짝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네. 너무 또 커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그러고 보니까 셰프님 요리가 일주일 동안 다 맛있었던 이유는 물론 제 취향이 또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이 마늘이 간마늘이 네. 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간마늘이 예. 뭐 이제 볶음이든 찌개든 다 예. 들어갔었던 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약간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다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가 계란도 살짝 좀 넣어주고 사실은 이렇게 따로 스크램블을 해서 네.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볶음밥에도 올리고 뭐 덮밥에도 때에 따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예. 계란 정도를 살짝 스크램블을 한 다음에 밥 넣고 살짝 섞어줄 거예요. 아 밥에다가 아예 네. 밥에다가 가운데다가 살짝 예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다 넣어요? 전부 다 이렇게 좀 예? 넣겠습니다. 이것만 넣을까요? 좀 충분히 잘 볶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란 볶음밥을 살짝 스크램블도 되고 이 밥알 쌀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묻네요 달걀이.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잘 볶일 수 있도록 예. 살짝 가볍게만 볶아주시면 예. 촉촉한 계란 볶음밥이 완성이 돼요. 그러게요. 여기다가 정말 촉촉해졌는데요. 약간의 소금만 간만 살짝만 하고 예. 떼내도 될 것 같습니다. 달걀의 포근한 향이 약간 후추까지만 소금 후추만 예 됐습니다. 이렇게만 폭신폭신한 이제 볶음밥이 완성이 됐고요. 폭신폭신한 이 밥에도 밑간을 해줬기 때문에 네.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믈렛 같이 됐네요 밥이. 자. 잠시만요.
안쪽으로 옮긴 다음에 살짝의 밥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스크램블도 있고 그리고 밥을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달걀이 촉촉하게 볶였어요. 예예. 이렇게 밥이 볶였고 향 정말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밥은 잘 볶였고요. 예. 여기다 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돼지고기 예. 마늘종을 이렇게 이쪽에 자 이렇게 해서 평소에 먹던 네. 덮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새로워요. 이국적인 느낌이지만 예. 보시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